아, 임종석 비서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해서 2000년도에 저 탈북한 김성태입니다. 그래, 그동안 내가 국가에서 많은 돈을 받았지만은 사기당하고 그다음에 이 한필수한테 사기당한 돈도 2억 한 5천 됩니다. 그런 걸다 사기당하고 내가 육체적으로 정말 고통을 다 겪으면서 세척도 하고 그리고 뭐 이리저리 다니면서 노동도 하고 이러면서 혐명을 구했다가 나중에 늘리고막에 그거 알려주는 바람에 임종석 비서실장님과 북한에 돈 보낼 게 있다고 해서 재판을 했는데 승소해서 너무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 빨리 하루속히 그 돈을 북에 보내지 말고 우리한테 돌려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군포로 김성태 씨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19살 나이에 국군에 참전했습니다. 그러다 5일 후 6월 30일에 포로로 붙잡혀 북송됐습니다. 그는 북한 함경북도 회령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는데요. 세번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재판에 회부됐고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기를 다 채워 석방된 김 씨는 이후 탄광에 보내져 23년간 광부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김성태 씨는 이렇게 한탄했는데요. 식량이 없으면 밤에 배낭을 메고 협동농장 강냉이밭에 가서 몰래 도둑질을 해 연명했다. 자식들을 그렇게 길렀다. 국군 포로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들들이 대학도 못 갔다. 그러다 김 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강도에게 맞아 사망한 둘째 아들 내외를 뒤로한 채 2001년 큰 아들과 탈북해 한국에 왔습니다. 51년 만에 고향 땅을 밟은 그는 꿈만 같았다고 해고했는데요. 북한에서 반백년 이상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며 노역했던 탈북 국군 포로 가운데 김 씨를 비롯해 5명이 강제 노역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아야겠다며 지난 2020년 9월 북한을 상대로 1인당 2,100만 원씩 총 1억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소송 재판 기일은 계속 지연됐는데요. 소송을 내고 31개월이 지난 지난달 18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 사이 원고 5명 중 3명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성태 씨 등이 낸 소송 1심 재판에서 김 씨와 유영복 씨, 사망한 이규일 씨등 유족에게 1인당 5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지난 2020년 다른 국군 포로 2명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만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에게 북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권리 주체가 될수 없으므로 경문협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는 판단했습니다. 뉴 델리는 이번 탈북 국군 포로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 진행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을 만나 소송 결과와 손해배상금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 경문협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아, 일단 기뻤지만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너무 늦게 판결이 나왔다는 것. 그래서 다섯 분이 원고신데 다섯 분의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소송을 제기하셨는데 해수로 4년 만에 이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안에 세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세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원고 승계를 자녀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한 분만 승계를 하시고 두 분은 신변의 안전 등을 이유로 해서 승계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5천만 원을 주라고 이제 판결을 했지만 사실은 5천만 원보다 더될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 이후에 이자까지 12%로 해서 주라 그랬으니까 저희가 계산은 아직 정확하게 안 해봤고 매일매일 이제 12%씩이 올라가니까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는 1차 소송 때의 분들은 이미 1억이 넘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돈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승소를 했지만, 임종석 그 전,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에서 이 돈을 안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르신들한테 좀 손에 쥐어드리고 싶은데 이걸 참 어떻게 내가 해야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기쁘면서도 착잡하고 슬펐습니다. 북한에 가서 그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이라는 거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경문협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남북한 경제협력 체를 만들어서 자기가 돈을 그각 언론사들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조선중앙TV에 방송된 거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저작권료를 물어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북한에 갖다 주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아, 이런 비대칭적이고, 이런 불공정하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이 공정인데, give and take고, 그것이 없이, 북한 것을 갖다 쓰는 것만 우리가 돈을 낸다. 이런 협약을 맺고 와서, 제가 볼 때는 절차라든지 협약자, 누가 사인을 했느냐라고 하는 협약자의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 돈을 갖다 줬어요. 2008년에 박왕자 씨가 금강산에 가서 이제 총격을 맞아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돈을 전부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돈을 갖다 주면서 우리 이 한국의 언론사들, 그 다음에 출판사들, 이런 심지어는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방에서 북한 노래 부르면 그 저작권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석 씨의 조국은 어디인가? 임종석 씨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우리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자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임종석 씨는 본인의 정체성을 빨리 자각하고 어르신들 북한에게 가야 할 돈들을 국군포로 어르신들에게 빨리 지급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지급하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 어르신들, 탈북해오신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단한 푼도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는 이건 정의가 아니지요. 5.18이라든지 4.3이라든지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스스로 탈북해오신 국군포로 어르신들한테는 국가가 사실은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국군포로로 인민군이나 중공군에게 붙잡혔을 때 정전할 때 반드시 송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송환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 합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우리 세월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전쟁이 나서 총을 들고 책가방 대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군인들을, 포로가 된 군인들을 70년이 되도록 한 명도 구해오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적 책무의 방기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 노구를 이끌고 돌아오신 어르신들께는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임종석이 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가 두손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서 임종석한테 받아라라고 하는 거는 국가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가 승소 판결을 내린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 지금 7분이십니다. 그 7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국가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구상권을 임종석 씨한테 하든 아니면은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하든 그 다음에 국가가 알아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종석이만 탓할 것이 아니라 경문협만 탓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먼저 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을 할때 양육비를 일방 당사자가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방 당사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국가가 먼저 선 지급을 해주고 아이를 굶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선 지급을 해주고 그 타방 당사자 뭐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양육하지 아니하는 사람 양육비를 대는 사람한테 부상권을 청구하거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겨우 13분 남아 계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가 선 보상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